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국가에 전화 주셨어요? 두산 에너지빌리티요. 네, 매수가격 비중은요? 15,65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아, 그래요?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이제 그 정부 정책 주 이제 그 전에 뭐 문 정부에서는 네. 이걸 없앤다 했다가 또 네. 이번 정부에서는 에너지 대란을 해가지고 원전을 다시 살리겠다. 네. 그래서 뭐 어저께 뉴스에서도 원전 비중이 30%로 뭐 9년 만에 올렸다 이래가지고 뭐 좀 좋은 호재 뉴스거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나름 탔는데 네. 뭐 오르진 않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뭐 하고 있네요. 아 그렇죠. 내가 사면 올라가는 게 사람들의 심리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아 떨어지는 거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떨까요? 아유 좋죠. 아,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우리가 네. 생각하는 관점이 어느 관점의 네.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네.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근데 우리 네. 사람들은 아, 그 보통 주식을 사게 되면 올라갈 거를 많이 생각하고 사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네. 건 떨어질 것도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얘기했던 모멘텀들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정확히 아, 알고 네네. 있어요. 그게 모멘텀이에요.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대로 주가를 움직이게 되고 실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커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가 선방향이 돼요.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를 가치를 만드는 게 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원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은 아예 이 세상의 가장 트렌드예요. 이제 바뀌는 이제 세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이 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원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보는 게 이 원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 원전, 방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수혜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모멘텀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정책 모멘텀 아직 사라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재무에 대한 리스크도 한번 우리가 겪었잖아요. 에너빌리티는 이 재무적인 부분들도 한번 희석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 모멘텀하고 수주의 모멘텀 우리가 보고 대응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네네. 나쁜 가격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메이저들이 시장 종목이 좋으면 메이저는 살까요, 팔까요? 사죠. 외국인과 기관 사 모아요. 개인들은 매도를 치죠. 왜? 아까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근데 네네. 좋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급 영향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수급이 네네.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 선생님이 사신 가격과 수급을 볼 때는 아, 이 가격이 네네. 싸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미래의 모멘텀들을 접박시킨다면 이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치고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 지금 가격은 가져서 유지해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잡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2만 원 비중을 좀 더 올려볼까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비가 오면 웬만하면 외출하려면 비 꽂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럼 자꾸는 비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비 꽂히고 밖에 외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 시장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비가 와도 비가 끝쳐야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 외출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비가 내리는데 굳이 지금 비 맞고 나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현금이 있으면 비가 끝인 다음에 우리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시장이 안 좋으면 종목이 빠질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 시장을 잘 보고 이 종목을 대는 게 이게 탑다운이라 그래요. 탑에서 다운을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왜?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조그만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시장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안정화가 되고 지수 자체가 레벨업이 될 때 그때 조금 더 사도 돼요. 그때까지 우리 현금화 전략이 오지 우리한테 좀 합리적인 기준인 거죠. 아, 예, 그럼 어떨까요? 그죠? 예. 네. 그럼 살짝 밀리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이 밀린다 그러면 이 종목은 14,000원 내거든요. 저쪽 14,000원일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14,600원, 500원, 14,500원 때는 밀리지 않을 거예요. 거기 저점 잡은 거라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갈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상단은 22,000원이고 그다음에 이 매물 저항 때는 꼬리 저항 때는 18,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까지 홀딩해서 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